안녕하세요. 예, 이페스코리아 정성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옵션 용어죠. 옵션 가격에는 이제 행사 가치하고 시간 가치가 있는데 이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사 가치, 시간 가치, 옵션 공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그리고 이제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옵션은 이제 권리를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권리 행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어떤 주식이 있어요? 이제 S라고 쓰는데 이게 지금 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예, 만원 하는데 콜 옵션이 있는데 이제 행사 가격을 X로 많이 쓰는데 9천 원짜리라고 이렇게 볼게요. 요런 이제 콜 옵션이 있다. 콜 옵션.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콜 옵션은 살 권리 아닙니까? 그럼 행사 가격 9천 원에 살 권리. 지금 얼마 하는 것을요? 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만약에 9천 원에 살수 있다. 그러면 이콜 옵션 좋은 거죠. 지금 당장 권리 행사에도 1,000원은 이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만 원짜리 9,000원에 살수 있으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이콜 옵션은 이제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데, 이 프리미엄은 어떻게 형성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반드시 이제 1,000원보다는 프리미엄 비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권리 행사에도 이제 1,000원은 들어오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쌍방간에 이제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 1,000원을 갖다가 행사 가치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 알파가 바로 시간 가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사 가치는 권리 행사 시 이제 따져야 되는데, 요 기초 자산 가격과 행사 가격, 요 차이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얘기하고, 다른 표현으로 내재 가치, 본질 가치라고 이렇게 혼용해서 많이 표현하니까 같은 의미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시간 가치는 이제 타임 밸류인데, 이제 옵션 가격에서 행사 가치를 차감한 이제 나머지 부분이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옵션 프리미엄이 있을 때 반드시 이제 그 행사 가치하고 시간 가치로 프리미엄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사 가치를 뺀 나머지가 이제 타임 밸류라는 거죠. 시간 가치. 이제 시간 가치는 한마디로 하면 이제 기대치입니다. 현재 이 옵션이 나한테 불리하더라도 만기 때 유리해질 수 있겠죠. 그 기대치를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 돈, 그 기대치 부분이 바로 시간 가치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옵션 가격, 그럼 이제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이 이제 옵션 가격이고, 프리미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예, 권리에 대한 이제 대가다. 여기 이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옵션은 이제 매수, 매도자가 있는데, 매수자가 권리를 갖게 되죠. 권리를. 그래서 이제 유리할 때는 권리 행사해도 되고, 불리하면 권리 포기해도 되죠. 그러니까 권리를 갖는 대가로 뭔가 상대방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옵션 거래는 쌍방간에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받으면서 거래가 된다. 권리에 대한 대가. 그래서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지불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그 프리미엄은 반드시 두 가지 가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가 행사 가치고, 하나가 이제 시간 가치. 자,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시장에서 이제 프리미엄을 어떻게 움직이냐,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건데, 콜 옵션입니다. 콜 옵션은 이제 살 권리죠. 여기가 이제 행사 가격이라 그러면 행사 가격으로 이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기초 자산일 때이 행사 가격보다 이제 높게 형성되면 어떻게 돼요? 비싼 것을 요걸로 살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가치가 생기는 거고, 반대가 되면 이제 전혀 가치가 없는 거죠. 권리 행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 요 선, 예, 검게 선으로 돼 있는 걸 행사 가치 부분이라고 부르는데, 시장에서 옵션 프리미엄은 이 빨간 선으로 거래된다는 거죠. 포물 선으로. 즉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주가가 여기 있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이만큼 한다는 거죠. 이만큼. 그럼 행사 가치 부분이 이만큼이고, 잘 표현이 안 되는데, 그다음에 요만큼이 시간 가치 포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 가치에다가 시간 가치를 더해서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제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부분이 다 시간 가치 크기가 되겠죠? 어렵습니까?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풋옵션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풋은 팔 권리니까 요 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떨어질 때 가치가 생기는 거고, 요 선은 이제 행사 가치의 크기인데, 실제 프리미엄은 시간 가치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높게 형성된다는 거죠. 높게. 그래서 요만큼이 예, 행사 가치의 크기고, 요만큼이 시간 가치. 이렇게 해서 전체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행사 가격 이상 올라갈 때 풋은 행사 가치가 없어요. 권리 행사해봐야 들어올 돈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이제 프리미엄이 거래된다는 거죠. 그건 다 시간 가치로 거래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자, 결론이 뭐예요? 요 그래프가 얘기하는 게, 자,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만기 이전에는 행사 가치 이상으로 항상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 이상분이 뭐다? 시간 가치라고 부른다. 다시 그러면 행사 가치, 시간 가치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사 가치부터 볼까요? 행사 가치는 권리 행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권리 행사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 다른 말로 내재 가치, 본질 가치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이제 콜옵션의 행사 가치는 그럼 어떻게 따지냐? 맥스 값이라는 거죠. 이 가치는 돈이기 때문에 절대 음은 될수 없겠죠. 그러면 제로 또는 요거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 가격의 차. 콜옵션은 요두개 중에 이제 큰 값을 갖게 된다. 행사 가치가. 요게 무슨 뜻입니까? 콜옵션은 요 행사 가격으로 살 권리죠. 그러면 기초자산 가격이 요거보다 비싸야? 비싼 걸난 요걸로 살수 있으니까 요게 양의 값을 갖겠죠? 기초자산이 비싸면. 그러면 그 차만큼 양의 값을 갖게 되고, 만약에 요두 개가 똑같거나 반대면, 즉, 음이면 제로라는 거죠. 자, 풋옵션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역시 맥스 값인데, 이렇게 계산합니다. 풋은 행사 가격으로 팔 권리죠. 그럼 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싸야, 싼걸난 비싸게 팔수 있으니까 들어올 돈이 있겠죠? 그래서 요 크기가 양의 값을 가지면 요만큼 행사 가치가 있는 거고, 제로 또는 음이 되면 이제 0이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이제 맥스 값.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어찌됐든 행사 가치는 돈이기 때문에 이제 음의 값은 가질 수 없다. 예. 그래서 최소가 0이고 0보다 이제 크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내가격, 외가격, 등가격 옵션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ITM 옵션은 권리 행사했을 때 들어올 돈이 있는 옵션이 이제 ITM 또는 내가격이죠. 그러면 들어올 돈이 있으니까 행사 가치가 존재하게 되고 양의 값을 갖는다는 거죠. 반면에 외가격, OTM 또는 등가격, ATM은 행사 가치는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프리미엄 중에 행사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혀 없다는 거죠. 다음으로 시간 가치를 볼까요? 시간 가치는 이제 기대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불리한 옵션이지만 유리하게 이제 전개될 수도 있으니까 그 기대치가 이제 일정 부분 차지하는 게 시간 가치인데, 그럼 시간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게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 간단한 거죠. 전체 프리미엄 크기에서 행사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 그걸 뺀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크기에서 행사 가치가 차지하는 이제 크기, 그 차. 자, 이 시간 가치는 이제 만기 이전엔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치는 항상 어떤 옵션이든지 프리미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만 싼 옵션, 이제 외가격이라고 부르는데, 외가격도 권리 행사에 비해 아무 가치가 없지만 돈 주고 사야 된다 이거죠. 돈 주고 매매하는데 그 돈이라는 게 행사 가치가 아니고 시간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양의 값을 갖는다. 특히 등가격 옵션이 있는데, 등가격이라는 것은 기초자산과 옵션의 행사 가격이 같은 걸 등가격이라고 부르는데, 이 등가격에서 시간 가치는 이제 최대가 돼요. 프리미엄 중에 시간 가치 비중이 가장 큰 옵션은 등가격 상태 옵션이다. 등가격. 이건 이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등가격이야말로, 예, 바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또 손해가 날 수도 있고, 가장 기대치가 높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기대할 때, 이제, 기대치가 큰 상태가 등가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이익 날 수도 있고, 이제 물론 손해 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 가치가 최대가 된다.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한다. 반면에 지금 이익이 나고 있는 내가격. 그러면 더큰 이익 기대하기가 좀 그렇죠? 외가격은 지금 손해 나는 거니까 이익 날려면 좀 오래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이두 개는 등가격에 비해서 작아진다는 거죠. 시간 가치 비중이 작아지는데 프리미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더라도 0은 아니다 이거죠. 역시 이것도 돈이고 항상 양의 값으로 거래된다. 그리고 기대치라는 건 어떻게 돼요? 이제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급속 하락하겠죠? 기대 심리가 이제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그거죠. 이제 옵션 만기가 12시라고 봤을 때, 만기가 남아있을 때는 좀 이제 시간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만기가 가까워지면 쭉쭉 빠져나간다는 거죠. 시간 가치는. 급속 하락한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행사 가격, 시간 가치. 저기, 행사 가치, 시간 가치. 예, 프리미엄은 두 개의 가치로 구성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례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나누는 겁니다. 현재 60만 원 하는 어떤 주식이 있는데, 60만 원 하는 주식을 갖다가
58만 원에 살 수 있는 그런 콜 옵션이 되겠죠. 프리미엄이 3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게 이제 기초 자산 가격이 되는 거고, 이게 이 콜 옵션의 행사 가격 되겠죠. 근데 지금 프리미엄이 3만 원 해요. 그럼 이 3만 원 안에 행사 가치가 얼마고 시간 가치가 얼마냐 이거죠. 자, 이런 걸 판단하실 때 제일 먼저 이게 권리 행사했을 때 들어올 돈이 있는지, 즉 ITM 옵션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가치가 있죠, 여러분. 60만 원 하는 걸 58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권리 행사하면 2만 원 들어오겠죠? 그 2만 원이 바로 행사 가치가 되는 거고, 그럼 3만 원 중에 나머지 만 원이 되겠죠. 이게 이제 시간 가치다. 그래서 행사 가치 2만 원, 시간 가치 만 원. 이렇게 해서 3만 원 하겠다. 이렇게 분해 결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른 사례를 한번 봐볼까요? 60만 원 똑같은데, A 주식도 똑같고, 행사 가격 58만 원 똑같은데, 이번엔 풋옵션이에요. 팔 수 있는 풋옵션. 근데 프리미엄 2만 원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지금 가치가 있습니까? 60만 원 하는 걸 58만 원에 팔 권리라는 거죠. 그러면 권리 행사에도 들어올 게 전혀 없죠. 비싼 걸 싸게 파는 거니까. 그러면은 행사 가치는 전혀 없어요. OTM 상태이기 때문에 외가격. 그러면 2만 원이 다 무슨 가치로 거래된다? 시간 가치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시간 가치로 거래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은 시장에서 계속 변하는데, 행사 가치 플러스 시간 가치 이렇게 이제 변하는데, 시간 가치가 이제 계속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변한다. 그리고 프리미엄을 이렇게 분해 결합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리미엄은 행사 가치, 시간 가치로 구성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이제 뭘 할 수 있다? 프리미엄이 3만 원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행사 가치가 얼마 차지하고 시간 가치가 얼마 차지하는지 충분히 우리도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수고하셨습니다.